자, 일단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실습할 때 사용했던 이제 고객에 대한 데이터와 그리고 고객이 구매를 몇 번이나 했었는지, 구매 금액은 얼마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병합한 후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거랑 동일하게 그 데이터를 두 개의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커스터머 올 데이터랑 커스터머 세일즈 데이터 불러오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머지 한 후에 그이 커스터머 올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화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이 커스터머 올 데이터에 이렇게 고객의 아이디, 나이, 성별, 그리고 이게 베이직 고객인지 프리미엄 고객인지, 그리고 등록 연도, 등록 월, 그리고 이분이 뭐 유스 그룹인지 어덜트 그룹인지, 그리고 뭐 구매 횟수가 지금까지 몇 번이었고 그총 구매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용할 가장 기본이 되는 시각화에 사용되는 함수는 plot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pl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처음으로 해볼 건데요. 근데 plot은 좀 여러 가지 시각화를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lot 안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주냐에 따라서 plot이 판단한 다음에, 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시각화 개체를 그릴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X축과 Y축을 가지고 이렇게 산점도를 그리는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X좌표, Y좌표 가지고 그 좌표에 해당하는 점 찍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런 산점도를 같이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X좌표에 해당하는 값들, 그리고 Y좌표에 해당하는 값들을 plot 함수에 넣어주면 그 X좌표랑 Y좌표를 가지고 점을 찍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우리는 맨 처음으로 그릴 우리 산점도에는 X좌표에는 지금까지의 총 구매 횟수를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Y좌표에는 지금까지의 총 구매 금액을 넣어줄 겁니다. 그럼 구매 횟수와 총 구매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산점도를 찍어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넣어줄 때뭐한 점에 X좌표, Y좌표, 뭐 다른 점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X좌표가 모여있는 우리 하나의 컬럼을 X좌표 위치에, 그리고 Y좌표가 모여있는 하나의 컬럼을 Y좌표의 위치에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같은 행 위치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점에 X좌표, Y좌표, 다른 행에 있는 게한 점에 X좌표, Y좌표, 이렇게 자동으로 그 점을 찍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플롯 하시고 우리 구매 횟수인 프리퀀시, 커스터머 올에 있는 프리퀀시, 그리고 총 구매 금액인 커스터머 올에 있는 세일즈,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산점도를 그려주게 됩니다. 한번 같이 산점도를 처음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네, 지금은 밑에 바로 들어왔으니까 위에도 한번 넣어주고요. 자, 그러면 이게 그 처음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프 모양, 뭐 요거 이제 여기서 줌 누르시면 이게 이제 더 크게 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X좌표가 지금까지의 구매 횟수고 Y좌표가 이제 총 구매 금액이죠. 그러면 한 점이 여기 보시면 뭐 10번 구매한 고객이 뭐총 구매 금액이 여기 보시면 10만 원 쯤이네요. 10만 원, 뭐 25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10번 구매한 고객 중에 어떤 분은 뭐 여기 한 5만 원 미만인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만 원 이상인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점들이 찍혀 있죠. 그 구매 횟수와 총 구매 금액마다. 그래서 이런 산점도가 그려지게 되고요. 보시면 구매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총 구매 금액도 좀 커지는 경향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 번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를 시각화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줌 눌러서 크게 보실 수도 있고요. 줌 버튼 옆에 보시면 엑스포트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요거 누르시면 이제 요 우리가 시각화한 개체를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하실 수 있어요. 물론 R에서 이거를 이제 파일로 저장하는 건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사용해서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뭐
R로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그래프, 어차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프 보신 다음에 여기서 엑스포트 하는 게 훨씬 더 다양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엑스포트 기능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저희가 되게 단순하게 그냥 X좌표랑 Y좌표에 해당하는 변수들 넣어가지고 산점도를 그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아주 최소한으로 그린 거고요.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X축에 있는 변수가 뭐고 Y축에 있는 변수가 뭐고 혹은 뭐 단위가 뭔지 아니면 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인지 이런 설명 혹은 제목 같은 것들을 꼭 넣어주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만드실 때는 뭐 방금 만들었으니까 아 이게 X좌표가 뭐고 Y좌표가 뭐고 이런 거다 아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파일로 저장해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보시면 요게 X좌표가 뭐였더라? Y좌표가 뭐였더라? 아니면 이게 뭐왜 그린 거지? 단위가 뭐지? 이런 거 헷갈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실 때꼭뭐 X좌표의 이름, 뭐 Y좌표의 이름, 제목 같은 것들 꼭 이렇게 달아두시는 게 훨씬 여러분들이 나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은 요첫 번째 줄이랑 두 번째 줄이 동일한 시각화 개체를 그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프리퀀시와 세일즈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X축이 프리퀀시, Y축이 세일즈. 그런데 요 뒤에 보시면 뭔가 더 늘어났어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XLAB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X축의 레이블이란 뜻이에요. 그걸 이제 줄여놓은 이름이죠. 그래서 XLAB 이렇게 써 있으면 X레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Purchase Frequency다. 구매 횟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Y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X축처럼 Y축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게 Total Sales다. 지금까지 총 구매한 금액이다. 이런 내용들을 Y축에다가 설명을 썼습니다. 그리고 요게 메인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프리퀀시와 세일즈의 관계다. 지금은 저는 영어로 썼는데 여기다 한글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X축의 이름, Y축의 이름, 제목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복사해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위에다가 넣고. 네, 보시면, 아까랑 달라진 거를 보시면, 이제, Purchase Frequency라는 X축의 이름, 아까는 그냥 변수 이름이 나왔었죠. 뭐, Customer All에 슬래시하고, 뭐, Frequency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X축의 이름, 저희가 붙여준 거, 그리고 Total Sales라는 Y축의 이름, 우리가 붙여준 거, 그리고 아까, 그 그림의 제목이라고 됐던 건 위에 상단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 같은 것들을 그림에 잘 붙여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용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